하다가 중간에 잘라내리는 것이었을 거 아닌데 그게 굉장히 지옥되게 남자라는 겁니다. 자, 이번 순서는 김민정 회장님 어디 갔어요? 김민정 회장님. 청도에서 제 청도 지회장입니다. 지난번에 3월달인가 오셨다가 제 청도에 강의를 갔는데 저분이요 그 청도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만 모셔가지고 제가 강의를 4박 5일 동안에 50시간 강의를 했죠. 그때부터 최승 교수 같이 갔었고요. 한 시간 갈래요? 그래서 우리 청도 지회장님 오셔서요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세상이 대단했죠. 자식 청도 청도 다 왔습니다. 아주 대단하신 우리 청도 우리 김미정 아니 잠깐만 청도 시의원님 모셔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모시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청도에서 왔습니다. 1년 전 우리 여기 배봉래 교수님을 모시고 청도에서 많은 조선족분들을 위해서 우솜대사 선생님들을 15명? 10명 정도를 배양을 했습니다. 그 선생님들이 지금 청도에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오늘 또 한국에서 배구리 교수님께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더불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. 역시 감동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역시 당신은 내 거야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다음 달에 또 오세요. 다음 달에 1,000만 원 갖고 주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우리 칠 수 없잖아. 자식 나오라고. 자식 나와. 왜냐면 또 안 하면 집에 가서 용병을 하니까 나와 한 말씀 하세요. 예, 안 본 사람도 있어. 빨리 나와. 이렇게 말이 많아 하는 대로 하지. 춤춰. 아니면 바지라도 벗어. 너무 반갑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. 배련숙이에요. 제 이름은 배련숙입니다. 그런데 제 이름을 그 명함을 오늘 갑자기 만들래서 바꿨어요. 그 전에 이름을 그 한족 그 중국에 살다 보니까 그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하니까 안만 해도 뭐 생각 안 나가 갑자기 리다라 졌어요. 배리다. 리다는 멜리더 리. 다더더 다. 왜 이렇게 졌냐면 아름답게 목적을 달성하려고요. 왜냐면 가진 거 없는데 교수님 거 몽땅 빼앗으려면 결승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이름부터 그리고 피부터 제가 그 몸이 약해가지고 이때까지 피 그 수혈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. 그렇지만 결심하려면 이름도 바꾸고 피도 바꾸고 결심이 대단해요. 맞아요. 꼭 성공할 것 같아가지고요.